날아오르라. 뒤로 빠지고요. 수작이여. 그러면서 미드 커버. 자, 플레이가 되게 자연스럽네요. 음파 피해주고. 아, 그럼요. 기본이죠. 저 무슨 브론즈급 음파야. 그럼요. 기본이죠. 하지만 이게 바로 누가 만든 스노볼입니까? 정조준 뭐 다 빗나가네. 사형선고고 뭐고. 이렇게 깔끔하게 빗나갈 줄이야. 네. 바이는 살겠지만 쓰레쉬는 잡히네요. 바이는 살았지만 쓰레쉬는 바이. 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람머 충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소환사의 협곡으로 출동하셔야 됩니다. 람머스 여러분들이 하시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하시면 다릅니다. 람머스 하면 역시 직선갱이죠. 아, 또 제가 아까 만들어둔 스노우볼이 여기서 이렇게 부끄럽게 네, 노어씨 지나가기만 해도 킬이 만들어지는 이런 마법같은 플레이 여러분 람머스와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신이 죽었기 때문에 네. 와드 깔고 그럴 때 깊숙하게 한번 박아주고요. 버프로 아까 리신이 있었죠 아마? 다이브. 아, 이것도 신대 잡았네. 고발 잡았죠. 아, 때리면 그럼요. 아파요. 때리면 자기도 아파요. 회수해야죠. 와, 쌍버프 회수. 받을 게 있죠. 야, 중계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거든요. 신드라가 사실은 라인전이 정말 강력한 체프입니다만 단점이라면은 역시 이렇게 그 뒤를 노림을 당했을 때 굉장히 취약해진다는 그 점을 정확히 노리는 가장 큰 신드라의 숙적. 예. Yeah. 바로 람머스라고 할 수 뒤를 노리는 게 사실은 뭐 많은 석천이 형도 그렇고 그렇죠. 김종균 코치도 그렇고요. 여기 네네. 와드가 있네요. 딱 봐도 네 빠지겠네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쓱 가가지고 괜히... 괴롭히는 거구나. 네. 아, 이건 안 먹은 거죠? 도망갈 수 있죠 이거는? 그럼요. 못 잡아요 이거. 못 잡습니다. 미니맵 보는 건 기본이죠. 어디 람머스를 잡아. 네. 방금 강타를 통해서 이제 10골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스노볼. 빠른 그렇죠 아이템을 맞추면서 스노볼을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10골드가 단순히 10골드인 것 같지만 한 10번 하면 100골드거든요 1000번 하면 만골드고요. 그렇죠. 아, 1000골드군요. 이거는 빠져야 돼요. 아, 클릭했어요 마지막에. 랜턴을 또 죽음의 랜턴. 그래서 리신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하지만 쓰레쉬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대반전이 펼쳐지게 되죠.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는데 가는 척 하는데 밀었는데 쓰레쉬가 고수예요. 그걸 기다렸다가 네? 하지만 점화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이 스노우볼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이야 이 스노우볼 어디서 시작됐죠? 이야 드랍 해주세요. 네? 람머스의 죽음부터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람머스에서 시작됐다고 그럴 때는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네. 람머스의 시작부터 시작이 된 네. 그런 스노우볼인데 예, 람머스의 죽음부터 시작이 돼서 아군의 죽음까지 이어졌네요. 그렇죠. 뭐 있나요? 저기 이제 집에 갈 타이밍이기 때문에 예, 한번 잘 가라고 한번 이렇게 배웅해 주는 거죠. 꼼꼼한 플레이. 네. 제가 별명이 또 핫꼼꼼이었어요. 핫꼼꼼. 그렇게 꼼꼼하셨나요? 네, 그럼요. 물리학과 나오시지 않았나요? 아, 제가 또 부끄럽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됐네요. 졸업은 시켜주더라고요. 아, 물리학과를. 아, 뭐 졸업 별거 없습니다. 그냥 등록금 꼬박꼬박 내고요. 뭐 출결 관리 적당히 해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네네. 막타를 이렇게 못 먹어.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유, 사심이 나왔네요. 아니야. 뭐. 네네. 아, 그리고 와드도 바뀌었네요.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아, 드래곤 타이밍이 뭐 이거는. 아, 그럼요. 이 정도면. 야, 손오공도 울고 가겠는데요? 드래곤을 찾다가? 또 깔끔한 강타 클래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깔끔하죠. 아, 진짜 깔끔하네요. 네. 제 또 별명이 핫깔끔이었거든요. 아, 또 깔끔하시죠. 그럼요. 굉장히 깔끔하죠. 실제로 저희 집은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저는 가끔 화장실에서 밥을 먹습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변기물을 네. 제가 물 많이 마시잖아요. 양치하시고. 아, 양치가 아니라 마시죠. 아예 마시고. 네. 마시면서 양치물도 드시고. 워낙 깔끔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깔끔하게 청소 잘 하시면은 네네네. 가능해요. 물론 청소는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아니, 실합니다. 아, 네. 이대로 집에 잘 안 가죠? 저기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 먹던 CS가 중요하게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네요.
아 이것도 빠르게 이런 빠른 기동성. 이야 지금 그 신드라가 오고 있거든요. 네, 이건 뭐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진리어. 이야 이런 플레이를 뭐하니까? 아니죠 도발. 아 도발 넣고 아 도발 일부러 한 바퀴 뜰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죽죠. 아니죠 빨리 미니언이 갔을까? 깔끔하게 가는 네. 길을 막아주면서 결국에는 이 친구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야 네, 저승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신드라에게 더블킬을 네. 선물로 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태양불꽃 망토를 올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제 저기 마뎀 위주가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부터 천천히라도 뭐 망어 망어 조금씩 조금씩 올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음전자의 망토를 그렇죠. 상황 상황 맞게 이렇게 방템을 차차 들으시다 보면 어느새 딜도 되고 탱도 되는 사기 람머스를 여러분께서 즐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좋은데요, 람머스? 저 신드라 뭐 이미 죽었다고 복창해야죠. 복창. 아 죽었네. 죽었다고 네. 복창하고 있네요. 따라갈 수 있죠. 따라갈 수 있죠.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일부러. 그럼요. 그렇죠. 이거 살려보내고. 오는 리신을 잡기에 가는데 때리고 아 리신 오바 이거 노렵죠. 노린 플레이죠. 이야 기동타격까지 잡아버리는 정조준은 역시 한 박자 늦고요. 그림 한번 만들어 봐야죠 오늘. 원한다면 야 페이크? 아 그럼요. 야 이거 페이커도 유명한 페이크네요. 그렇죠. 페이커가 실제로 솔랭에서 제 세컨을 만났어요. 어. 그때 제 페이크의 감동을 먹고 나도 이제 페이크를 잘 주는 페이커가 되어야겠다. 어 이런 후문이 있죠. 아까 키링캠프에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어. 네, 못 보신 분들 다운로드 센터에서 지금 500원 주고 다운 받으시면은 어떤 그 페이커란 닉네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페이커의 어떤 감동받은 빵집 사장님이 네. 그래서 크라운 페이커리를 만들었다고. 아 그럼요. 진짜예요. 아, 실합니다. 아까 킬링 캠프 때 나왔던 얘기죠. 네, 나왔던 얘기입니다. 심지어 심지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세요. 집중하고 있고. 아 예. 어우 너무 집중해가지고. 얘들아? 네. 얘들아? 아 왜 잡았잖아요. 아니 왜 아니 이건 좀 빡치는데? 아니 얘들이 왜 불러요? 심지어 살아갈 분위기? 아니 얘 좀 빡치는데 이거? 아니요 왜요 왜 이걸 뭐 빡쳐 깔끔하게 이거 어이구 심지어 못 잡는 분위기. 아 이거 진짜 이야 그래도 멋있네요. 팀원들이 잘하네. 람머스가 잘못했네. 혼자 혼따돌다가 네? 네?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아니, 누가 봐도 람머스가 혼자 노는 거죠. 아니 저 옆에 4명 있었는데 뭐 옆에 4명 거야? 있었는데 혼자 노냐고요. 옆에 4명이랑 같이 놀아야지. 그 옆에 4명 버프 먹을 게 바로 물었어야죠. 아 원래 흑인 많은 곳에 백인 가면 백인 이상한 거예요. 백인 많은 곳에 흑인 혼자 가면 흑인 이상한 거고. 아 이래서 실버랑 방송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아 가가지고 기다린 게임이야. 그럼요. 공 써주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잡고. 그러니까 도발이 중요한 게 막 쓰면 안 되고요 여러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결정적인 타이밍에 사람만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도발도 타이밍이에요. 도발도 타이밍입니다. 그렇습니다. 버스커 버스커의 신곡이 그랬었죠. 뭐였죠? 사랑은 타이밍. 그렇죠. 또 강풀의 인기 만화도 있었죠. 타이밍. 실제로 뭐 페이커가 이제 왜 페이커랑 아이디를 만들었냐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 좀 인연이 깊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실은 이제 좀 그 이상한 아이디를 쓰고 솔랭 할 때가 있었어요. 최초부터 그 닉네임이 고전파가 아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 친구가 역시나 이제 처음 배치고사를 볼 때 제가 또 그때 람머스를 플레이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아 거기에 이제 이 친구가 패배를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감명을 받고 나도 이제는 람머스를 플레이하고 언젠가 롤드컵에 나가서 한국의 이름을 알려야겠다. Go LA 한국 전파. 그 약자가 바로 고전파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마 다들 모르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도 힘드네요. 그러니까 나 똑똑한 것 같아. 전파해야죠 많이. 그럼요. Go LA 한국 전파.
그냥 난장판이죠. 이렇게 옆구리를 막아주고. 도발. 아, 이거는 싸우면 안 됩니다, 저요. 네, 자기가 끌어온 거. 저는 그냥 앞에서. 아니, 아, 그러니까. 맞아주는 거. 네, 이건 그냥 앞에서. 제가 맞아주면서 팀원을 살려서 반전을 만들어 보는 거죠. 네. 제발 그랬기 전에. 좋겠네요. 맞다 죽는 거 아닌가요, 그냥? 아니요, 아니요. 진리언이 있기 때문에. 아, 진리언 궁을 뺐구나. 네, 말씀드렸죠. 야, 진리언 쿨, 어차피 쿨은 노니까 빨리빨리 쿨을 돌아야 그럼요. 50분 게임을 하면 10번 쓸 수 있을 거를 아끼다 보면 5분밖에 못 쓰잖아. 그렇죠. 10번 써야지. 쓸데없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있어요? 누구? 저희 양평에 가면은 천년묵은 은행나무라고 있거든요. 아, 10번을 찍었나요? 아, 안 넘어가요. 아, 안 넘어가. 철벽녀야, 철벽녀. 양평 명물이군요. 양평 용문산 아래 천년묵은 은행나무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은행나무가 있어요. 철벽녀.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많이 찾아주세요. 저희 할머니 댁인데 관광도시로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아, 네. 네. 한번 명물 또 뭐 있죠? 명물이요? 네. 또 양평의 명물 하면 또 제가 있죠. 제가 또 양평 길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길병원에서 좀 현수막 아마 올렸을 겁니다. 뭐라고? 양평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여러분께 심심찮은 사과의 말씀. 양평도 이수근. 저희 때문에 이런 일이 펼쳐졌습니다. 양평에 이수근이 있죠. 아, 이렇게 깔끔하게 제가 네. 먹을 거는 양보하지 않는 네. 플레이 필요하고요. 양평이 형도 있죠. 양평하면 또 해장국. 아, 있죠. 충분한 가속을 얻은 뒤에 캔슬을 하시고요. 야, 굉장히 멋있거든요. 이게 약간 그 느낌이죠. 드리프트 할 때 그 네. 자동차 드리프트 할 때 느낌. 쫙 가보세요. 한번 가봐. 해줘. 쫙 피하고 난리 났죠 뭐 저금도. 야, 쫙 빨리 경찰 부르라고 빨리. 네. 과속 운전자 있다고. 좌우지장지지지. 그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시바나의 궁을 뺐죠. 사실 궁 없는 시바나는 약간 비유를 하자면은 앙코 없는 찐빵. 이야! 이렇게 깔끔하게 저게 주요 딜러를 미리 마무리를 해놓고요. 네, 본인은 전사하더라도 아니죠. 전멸로. 와, 살아. 전사 한번 뒤로 빠진 뒤에 제가 살아날 쿨타임을 벌게 되고요. 또 시간 끌어주고. 네. 그러다가 Q가 다시 돌아오면 도발 걸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오래 맞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트리플 킬이 난 게 더블 킬이 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피해 감소. 네네네. 피해 감소 효과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다음은 일단은 마방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취약하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양불꽃망토를 가야죠. 네, 굉장히 논리적인 말이네요. 그럼요. 네. 배가 고프니까 똥을 싼다. 아, 좋은 얘기죠. 밥 먹는 얘기예요. 건 당연한 거고요. 맞는 얘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이스 게임 팀에 입사한다. 비싼 개소리야. 말이죠. 네. 그런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세상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펼쳐집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방송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 네. 지금 보시면 또 제가 이렇게 미드에서 시간을 많이 끈 덕분에 본 라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한 2000이라고 플러스 2000 뭐예요? 2000이 더해졌다는 거죠. 뭐가? 별풍선이 20개가 터졌다는 거죠. 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저 나이스 게임 TV가 아프리카와 라이엇 게임즈와 굉장히 그 돈독한 협력 관계를 지금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스 게임 TV에 쏘신 여러분의 별풍선은 즉각적으로 저에게 반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기가 돼 있어요. 네. 자, 이건 뭐 못 먹어도 꼬죠. 못 먹어도 꼬지 그런 거는. 그럼요. 남았을 장점 또 이렇게 궁극을 아낌없이 팍팍 날려줄 수가 있고요. 그렇네요. 간타 타이밍으로 간타 싸움 볼까요? 볼까요? 깔끔하게. 네, 저기. 그렇죠. 잘한다며! 뭘요? 잘한다며, 강타! 아, 그렇죠. 깔끔하다며. 그렇다. 아, 내욕했잖아. 내가 보였어. 강타를 5대5 하고. 아, 내가 깔끔하다 그랬지. 깔끔하게 먹는다 그랬어. 아, 강타를 5대5 하고. 깔끔하다고. 강타를 5대5 하고 내가 했잖아. 5대5 맞다니까.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이게 정상인 거야. 강타는 엄대엄입니다, 여러분. 엄대엄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엄대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HOT가 5명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5대5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 티네이저. 네. 그래서 HOT가 무대에 항상 설 때는 자신들 잘생겼다는 티 내야죠. 그렇죠. 그래, 티 내죠. 넥서스가 공격을 받고 있네요.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희는 저그거든요. 아. 저그에게 넥서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죠. 해처리가 중요하죠. 그럼요. 그래서 신의 처리가. 넥스트. 해에게서 소년에게. 그럼요. 날아라 병아리. 그렇죠. 병아리 못 나는데. 그러니까요. 사기꾼이네요. 굉장히 풍자적인 노래였죠. 네. 날 수 없는 병아리를 날아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게 막판에 도발을 치는 거. 아 좋아요. 뒤로 뒤로 살려주고 희생. 야. 그렇죠. 누가 키우면? 쟤네 엄마가. 그렇죠. 쟤네 엄마가 잘 키웠겠죠. 시바나 엄마가. 네, 시바나 엄마가 저 시바나 저렇게 잘 키웠습니다. 네, 아 시바나 어머니 훌륭하신 분. 언제나 스타디에는 네, 네.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의 네. 소중함을 잊지 않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날에 어버이날에 네. 뭐 쉬는 날이라고 친구가 놀아다니고 이러지 마시고 가서 엄마! 엄마는 왜 시바나를 키우지 람머스를 키웠어?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어머니께 상처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버이날에 여러분들 애로에 접속하셔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셔프터로 하면서 원딜을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하세요 어버이날. 이렇게 이렇게 이야 깔끔하죠 뭐. 이런 플레이 쉽지 않은데. 야, 이거 끝날 뻔했던 게임 누가 막았습니까?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제가 만들었죠. 아 그렇네요. 네. 맞네요 맞네요. 맞아요 맞아. 귀한 왜요? 아 그냥요. 뭐 마땅히 할 건 없잖아. 어 근데 900원이나 있어요 돈이. 아 그럼 또 이제 또 역전을 슬슬 시작해 볼까요? 벤시라도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여기 제 강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와드를 팀원이 써주고 이걸 보니까 굉장히 미안해지네요. 아 미안해지죠? 그러니까요. 아까는 아무 느낌 없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미안해지네요. 미안해야 돼요. 네네. 마치 난 어차피 숨을 못 풀 건데 막 엿사주고 네 잘 붙으라고 막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갑자기 급 미안해지네. 네 그런 기분이죠 여러분들. 어머니께 효도하세요. 네 효도르가 얼마나 효도를 잘했으면 이름이 효도르겠어. 그렇죠. 너는 그냥 앞으로 효도르 효도를 해라. 네네 효도를 해라. 너 효도를 해라. 부른다. 부른다. 목소리가 카리스마 있어요. 그럼요. 부른다. 한참 잡네요. 그럼요. 제가 더 센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본인이 센 거 맞죠? 아 그럼요. 네. 근데 2대1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 이제 조정된 점화석을 제가 또 구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화석이 조정됐어요? 네. 어떻게 조정됐어요? 가격이 좀 올랐어요. 아. 마음이 아프네요. 앞으로 난 무슨 템을 가야 하나. 앞으로 자이라 진짜 많이 하향됐어요? 네. 아 잔나 다시 해야 되나? 매우. 잔나는 뭐 패치 안 돼? 상향 있나? 잔나는 없어요. 아이씨 모렐로 씨 패치 안 하고 잔나. 억제기가 97 상태입니다. 원한다면 우리 엘로 형이 또 자기소환사 아이콘 냈죠? 아 그런가요? 이번에 할로윈 특별 기념으로 주는 호갱들에게 드리는. 나도 샀는데 할로윈 자이라 괜히 샀네. 악령 자이라 샀는데. 악령 자이라 사려고 그 불꽃 불나는 자이라 팔고 청약 처리하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새로 나온 것도 있던데 바이 해가지고 네온 바이 청약 처리하고 새로 나온 바이 샀는데. 당기고 끌고. 아유. 아 이걸 다 맞고 이렇게 버텼으면 저기 때문에 나는 걸 제일 중요한 딜러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발차기로. 네네. 아아 이렇게 또 부끄럽게 1경기를 김정균 스코어로 네. 마무리하게 되네요. 자 정말 대단한 게임이었습니다. 다이나믹한 경기. 네. 람머스의 하드캐리 나오면서 경기 마무리 됐습니다. 아 기분 좋네. 파이널 메모리 정말 좋은 챔프예요. 네. 자, 아 람머스 먼지가 나서. 아 정말 람머스가 먼지. 네. 네.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러분들. 뀨.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람머스 챔프 알뜰자마 프레스 첫 번째 챔프 람머스와 함께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2부에 뭐 달라지나요 람머스 템트리가? 2부에 준비한 게 있는데 고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버프를 뺏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일반적인 게임 양상이 아니다 보니까는 보여드리고 싶으신 드린 부분을 못 띄워드릴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한번 해보고 2부는 뭔가 깜짝 여러분을 놀래킬 수 있는 걸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이브를 준비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챔프만 세일이 아니에요. 오늘 챔프와 세트로 해서 용암 람머스 스킨 용암 람머스 스킨까지 세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겨울이 되죠. 네네네. 아 세트 아닌 건 알아요. 그냥 저희가 세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오버하지 마세요. 제발 네. 밖에서 그 네. 겨울이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쉽게 그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아, 그렇죠. 바로 피부 보습입니다. 아...
겨울철 건조해주긴 피부 보습에 필수 스킨이죠. 아. 기왕이면 용암 람머스 스킨을 구입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도 피부 미남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음악가 중에 유명한 음악가가 있죠. 차이코프스킨. 그렇죠. 정말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그 스킨이 람머스 스킨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렇죠. 곡을 썼다. 네. 이런 스킨이 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스키니?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네가 이번 바지 그거 스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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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 잠시 후에 챔프 아티자마 프로젝트 롤마켓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군딜러가 지켜주기 힘들다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초특가 세일 챔피언 다섯 명이 힘껏 내리쳐도 끄떡없는 강력함 달리는 말보다 빠르고 날아가는 새보다 빠르고 적이 감히 들러붙을 생각도 못하는 화제의 캐릭터 롤마켓 태어 챙겨봐 세일 대잔치 딜링 탱킹 추노 모두 오케이. 이 좋은 람머스를 지금 구입하면 무려 487RP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